유체연금 급여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 또는 부부 1인 수급 가구로서 월 20만 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명에 해당됩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로서 월 30만 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만 5천 가구, 약 147만 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8만 명, 6.9%에 해당되는 분들은 금융이 높거나 소득재산 기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로서 그분들은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 또는 10만 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 재능남 활동 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8월 중에 대한노예를 통해서 신체 참여를 신청하시면 건강 상태라든지 자격증,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수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노인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월 10시간 이상 일을 하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월 10만 원 수준의 교통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될 410만 명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39만 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상 종전 기초노령 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어 일정 부분 기초생활급여가 차감이 돼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